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양 괴담과 서양 괴담 책을 한 권씩 추천해 봐 드리려고 합니다. 동양 괴담으로 고른 것은 사와무라 이치의 기묘한 괴담하우스라는 책이고요. 22회 1번 호러 해서 소설 대상 대상 수상 작가이고, 이 작가의 다른 책들은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다른 책들 본적 없는데 이 책이 재밌다고 해서 빌려서 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이트북스는 추천받은 건데, 그 넷플릭스에도 영화가 지금 있더라고요. 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괴담이랑 호러는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다른 느낌인데, 일단 둘다 이제 괴담이 이제 호러에 들어가는 그런 영역이고, 나이트북스는 지금 번역본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번역본으로도 보고, 이제 원서로도 보는데, 이거 원서,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책등이 너무 귀엽다. 이것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집이 이렇게 나와 있네. 책등이 진짜 귀엽네요. 귀엽습니다. 아무튼,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단편집인데, 한 명의 이제 주인공, 여기서는 탐정이 아니라, 공포술사라는 어떤 여자가 나와요. 공포술사가 나오는 벗으로 엮인 하나의 책인데, 단편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나이트북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단편 같은 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책이에요. 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되게 처음부터 되게 빨아들이는 내용이어서 재밌습니다. 이 나이트북스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어떤 호러 소설을 엄청 좋아하는 그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호러 소설 너무 이제 좋아한다고 놀림을 받고, 자기가 밤마다 써왔던 나이트북스에 그 노트에다가 써왔던 괴담 같은 것들, 이제 호러 단편 같은 것들을 버리러 이제 지하실로 내려가는 중간에, 어떤 아파트 지하로 내려가는 중간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영화 소리가 어떤 아파트 문 뒤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좀비 영화죠. 예, 그 소리가 들려오고 보니까는, 그쪽으로 가보니까는 앞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호박파이나 이런 먹을 것들도 막 잔뜩 있어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아, 들어와서 너도 저 영화 좋아하냐고 보라고, 이거 먹으라고 하는데, 모르는 집에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자기도 모르게 홀려가지고 들어가요. 약간 그리고 그 여자가 마녀였어요. 들어가니까 문이 없어져요. 문이 없어져서 이제 탈출을 못하고, 이 집이 무서운 이야기를 먹고 사는 집이고, 그게 이제 마녀의 힘과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한테 무서운 소설을 하나씩 이제 이야기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나이트북스에서 얘가 써왔던 얘기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줘요. 이 안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서 이야기를 쓰는 척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약간 세이르자데도 생각나죠. 그리고 옷장에서는, 옷장에서 어떤 이제 여자애가 이제 나와서 그 여자애는 식물원을 관리를 하는 그 마녀한테 잡혀와서 그런 아이고, 그리고 또 등장인물로 이 고양이가 투명 고양이에요. 투명 고양이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 아이가 쓴 이야기들이 짧게 나와요. 여기 러시덕 같은 것도 나오고, 이게 약간 서양 괴담이라고 하면은 느낌이,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환상특급이라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거 이제 생각나게 하는 이제 그런 거고, 이제 필체가 이제 다르게 해서 얘가 이제 얘기하는 거에는 이제 다른 필체로, 다른 요런 폰트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한글에도 이렇게 다른 폰트로 나오는데, 얘가 이제 마녀의 집을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 힌트를 그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얻어요. 이거가 조금 번역본에는 잘 표현이 안돼 있는데, 어떤 책을 빌렸더니 그 책에 여기서 도망간 어떤 유니콘 소녀가 있어요. 유니콘 소녀가 있는데, 걔가 이렇게 막 써놓은 얘기가 나와요. I know unicorns aren't real, I'm not stupid 하면서 유니콘과 관련된, 해서 유니콘 소녀라고 하고, 얘의 이런 도서관의 책들을 보면서 이 아이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힌트를 이제 찾으려고 해요. 힌트를 찾아서 도망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이고, 근데 서양 괴담 이런 호러, 제가 사실 호러를 별로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않고 많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차이는, 서양 괴담에서는
죽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딱히 죽은 건 아니고, 나쁜 사람이 죽은 경우도 있지만, 이제 괴담에는 딱히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약간 신비롭고 알수 없는 그냥 유령? 이런 느낌? 뭐, 그런데 동양 괴담에서는 좀 인과응보,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거나, 억울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복수를 하거나, 뭐 그런 내용들, 좀 스토리가 좀 그런 한이나 아니면 억울하고 복수, 죄, 범죄자들, 뭐 나쁜 일한 사람들, 뭐 좋은 일한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묘한 괴담 하우스에서는, 그런 말은 없겠지만 예전에 사이파 미스터리 이런 것처럼 약간 그 사이파 호러 소설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주제들이 좀 나옵니다. 제가 그런 거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 책이 좀 재밌었는데 막 되게 무섭고 그러진 않아요. 두개다막 되게 무섭고 그러진 않은데 뭐 여기 뭐 왕따 문제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왕따 따돌림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사이비 종교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나오더라? 왕따 문제가 두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어떤 억울한 사람들이 그 공포술사한테 이 사람들을 무섭게 해주세요 막 무서워 죽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누군가를 무섭게 만들어 주세요 두려움에 덜덜 떨게 해주세요 공포와 전율로 숨통을 끊어 놓아 주세요 뭐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고 완전히 이제 똑같은 형식의 단편들로 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뭐 괴담하우스에서 모여서 괴담 얘기하고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약간 책속 이야기들이 이제 괴담으로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도 책속 이야기들이 괴담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한권그 자체로 괴담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겨울이, 여름에 보통 이런 책들을 많이 읽기는 하지만, 뭐 그런 게 어딨냐요. 지금 읽어도 재미있고, 겨울에 따뜻한 밤에 이제 집에서 이런 책을 읽어도 좋겠죠. 좀더 으시시한 걸로는 이게 더 으시시하고, 넷플릭스는 제가 영화를 잠깐만 봤는데, 잠깐 봤는데, 영화가 제대로 호러무비 같이 무섭더라고요. 12세인가, 15세인가, 그런데, 영화보다는 저는 얼핏 봤지만, 영화는 좀 무서워서 잘못볼것 같고, 책으로는 뭐 이제 볼만한 약간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두 권, 동양 괴담과 서양 괴담을 겨울에 추천해 봐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